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내가 조선의 국모다. 아, 우리... 신영증권에 아니 조선의 국모 옆을 지켜서 엄상궁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왜 갑자기 또 이분은 국모입니다 국모 아, 네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완전히 스타일도 바꿨습니다 왜 2022년은 조선의 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번 오셨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또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유 아침부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자 근데 하여튼 올해 들어서 네.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조선주예요. 어제도 올랐고 그제도 올랐죠. 네. 아, 네. 특히 현대미포 이런 거. 한국 조선의 양 네. 어떻게 된 그러네요. 거예요? 응? 한국 조선의 양. 한국 조선의 양. 자, 저 엄경아 위원을 아마 처음 제가 뵙고 응. 그때 제가 아마 한조회를 들어갔을 겁니다. 그 보내드렸어? 아니 갖고 있죠. 아 그래? 네. 아 근데 아직 마이너스예요. 네. 아니, 무슨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적 방송도 아니겠죠. 아 기억하고 자, 계시죠? 진단합시다. 그럼요. 네. 자 어쨌든 조선 산업이 8년 만에 최대 실적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수주 실적 기준으로요. 네. 네. 어떻게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1월 2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그 장표 차트? 준비한 거 좀 보시면 네. 일단 저희가 11월 그까지 수주했던 걸로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거랑 이제 비슷하지만 어찌되었건 막대기 길이가 많이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규 수주가 4천만 CGT가 글로벌이 넘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744만 CGT를 네. 수주를 했는데 이 높이를 보시면 2013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1년에 만들 수 있는 캐파가 한 3,500만 내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업체들이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한국이 수주 점유율 기준으로도 이제 3년 연속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고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37.4%를 차지를 하면서 이제 일본이 자리를 비워가고 기타와 있는 기타와 일본이 쫄아드는 거를 한국과 중국이 나눠서 가졌는데 중국이 좀 더 많이 가지고 네, 그런 거네요. 근데 뭐 1위, 점유율. 2위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얼마나 측면에서? 지금 더 하려고 뛰어드냐 안 뛰어드냐가 좀 중요한데 예전과 같지 않고 이제 이 기존의 원래 사업을 하고 있던 이 두 개 국가가 이강 체제를 지켜가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1등인데 중국의 어떤 수주의 내용과 네.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란 측면에서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통부에서 정리를 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예. 고부가 가치 선박을 얼마나 수주를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이제 수주 점유율을 매우 높게 가져간 편이고요. 뭐 유조선 중에서도 제일 큰 VLCC 뭐 이런 쪽도 88% 수주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90%에 가까운 89%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중국발 수주 외에는 거의 싹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발주를 한 그런 선주들의 이제 느낌은 이제 기존의 원래 기술로 발주할 수 있는 선박을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면 제일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중국으로 몰려간 거고요. 오케이. 우리나라에 발주를 하는 선주들은 이제 사양과 스펙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의를 하고 이렇게 비싸도 발주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선택지를 고르는 그래도 한다. 그 선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저 수주들은 이제 돈 많이 남는 겁니까? 엄경아 위원님? 작년 4분기에 이제 성과가 좀 많이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건조한 것들은 사실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수준이라서 막 그러니까. 충당금도 떨고 막 이랬었는데 예. 그 YTD로 작년에 연초 대비 연말까지 거의 한 20% 정도 지수가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개별 성과 기준으로는 막 40%도 오른 성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는 선종. 저건 이제 언제 그러면 재무제표로 좋게 반영돼요?
매출에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은 22년 4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22년 올해 4분기요? 네, 올해 4분기. 수주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뭐 돈 들어오는 그 건가? 들어오는 거 중도금 뭐 이런 거 들어오는 아, 거. 그런 수주 그 수주를 받았을 때 처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금 이런 거는 수주를 받자마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지으면서 중간중간 페이먼트 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현금 흐름과 저희가 재무제표상의 이제 매출이랑 이익으로 잡히는 건 약간 다른 텀을 갖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그 실제로 건조를 하는 중간중간 캐시가 들어와도 네. 저희가 인도를 할 때까지 이제 쭉 그 비용을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 기준으로 저희가 매출을 잡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완벽하게 돈 들어왔을 때 매출로 잡고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렇군요. 진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그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네. 그럼 그 예를 들어 수주할 때 당연히 이제 수주에 따라서 주가 이제 많이 반응을 좀 할 텐데 수주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유로 주가가 좀 올라갑니까? 예를 들면 뭐 수주 산업이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자체가 중요하지만 네. 과거에 턴어라운드 하던 시점에는 처음으로 흑자를 보일 때 그때가 실제로 주가가 좀 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흑자로 이제 전환할 때 모를 때. 네. 삼호중공업하고 현대미포가 신규 수주 공시를 하면서 아주 좋은 스타트를 했어요. 네, 그 네. 내용 좀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 장표를 보시면 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두 건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에서 이제 한 건을 발표를 했고요. 네. 삼호중공업이 대형 컨테이너선 6척 그리고 그 LNG 캐리어를 한 척 수주를 했고 현대미포조선에서 컨테이너선 작은 컨테이너선 세 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장가라고 써놓은 게 이제 클락슨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인데요. 이게 최근 12월 기준으로 발표된 가격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더 프리미엄. 탈증을 해서 받았느냐를 보면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수주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17.7% 정도 수주를 했는 그 더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중연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델 대비 당연히 비싼 건 맞지만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죠. 예, 어쨌든 그거보다도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받았다는 거고 동일한 사양의 그 수주권을 실제로 그 수주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한 10월 정도에. 네. 근데 그때 척당 가격을 한 1억 7천만 불 정도에 수주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이제 척당 1억 8,200만 불에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한 8% 정도 오른 가격에 수주를 했습니다. 동일 선종 기준으로 한 8% 정도 네네. 가격 올랐다. 네, 한 3개월 정도 만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미포 저 12.3%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이제 제일 요즘에 이제 핫한 선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프리미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부품이 다 탑재가 되는 그런 선박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펙에 따라서 이제 많이 프리미엄 붙여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런 추세가 이어지면 이제 조선사들의 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그 사실 이 선가가 언제 올라가냐면 일단 지어주세요. 가수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내가 배가 필요한 실제 선주들이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올라갈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계약서 쓰는 순간 프리미엄이 붙는 그 케이스들이 이제 발생하면 조선사는 굉장히 갑의 위치에 있게 그렇죠.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 사실 작년에 선박 거래 시장에서 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파나마 오다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제일 애매했던 사이즈를 한 6,000 TEU급 컨테이너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시장에서 좀 많이 잊혀지는 선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4분기 정도 됐을,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가보다 더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거의 두 배까지 가격이 예. 뛰어 올랐는데 이제 이게 지금 당장 발주를 해서 3년 뒤에 배를 받는 것보다 당장 배에 대한 니즈가 이제 급한 거죠. 비싸게 사도 1년이라도 더 빨리 굴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니즈가 생기는. 해운 단가 높아졌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일단은 중고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정도 수준이라면 네. 사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한 선주들일 가능성이 그러겠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조를 발주를 할 때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환경적인 선박을 발주를 하시겠어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를 받고 보통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한국에 발주한 선주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다 그런 비싼 선박을 사겠다라고 선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계가 그동안 좀 싸게 수주받은 게 너무 많아갖고 아직도 많이 지금 저 지을 게 다 싼 거라 그것 때문에 수익은 상당 기간은 안 좋아질 거란 얘기 하신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저희 장표 잠깐 보시면 이 2000 네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한국 수주니까 밑에 거를 간단하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과 2019년이 모두 1000만 CGT도 안 될 정도의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1년치 물량보다도 더 적게 받은 건데 이거를 21년 건조 과정과 22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건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2년 4분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많이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수주를 한 객당 단가도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건조하는 양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저 2016년도는 진짜 한국 조선사들 다 망한다고 그럴 때였네. 조크가 빈다 막 그. 네, 그때 너무 그, 수주 잔고가 많이 비어가지고. 그때도 기억나는 게 저때 말에 사실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네, 네. 네? 아, 여름에, 2016년 여름에, 말에. 네, 여름에. 그죠? 여름에 네, 처음 여름. 영업상 차질이 생겼죠. 그러면서 엄청 안 좋으니까 뭐 한국 조선사 부울경 뭐 그때 키워드가 그거였어요. 부울경 경기 침체 어떻게 할 거냐. 긴급 뭐 재난 지역으로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그런 얘기들 하고 막 그랬던. 야, 상당히 바뀌었네 지금.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뭐 저기 수주도 꽤 괜찮을 전망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이제 연초에 걱정을 했던 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준다. 선주들이 이제 가격에 대해서 저항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예. 이제 현대중공업이 약간 그런 우려를 좀 씻어줄 만큼 상당히 상쾌한 수주를 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어닝이 지금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해운사들이 그래서 네. 돈을 매우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그러니까 업황이 올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캐펙스를 줄일 만큼의 그런 그 수요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정도의 업황이 예상되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 대표 종목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야 그래도 저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미포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도 훨씬 좋고 이런 데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납품하는 조선 기자재를 사야 됩니까? 저희는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올 때는 그냥 기자재 말고 조선주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올해로 넘어올 때는 인증 기자재도 좀 보자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박을 인도를 하기 전에 부품사에서 부품을 사와가지고 먼저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선가가 오르면서 부품의 가격도 올랐잖아요. 네. 그 오른 부품에 대한 매출이 오히려 부품사들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실적의 터너라운드가 한 올해 2분기 정도부터 2분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그 알파를 더 얻는 그런 실 그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희는 뭐 필수 기자재 같은 HSD 엔진 같은 업체도 오히려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 자체는 아마 그 인덱스를 형성을 해서 점진적으로 같이 갈 텐데 저희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주 내에서 그 상대적인 뭐가 탑픽 한국 조선해양이 탑픽인가요? 저희는 한국 조선해양이 탑픽이고 그 중간 지주회사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우조선해양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한국 조선해양이 탑픽이에요? 네. 거봐 그래 제가 그래서 정프로가 몇 프로 몰렸니? 한조회? 한조회가 아마 7%쯤인 것 같습니다. 7%? 맞나요? 아, 정프로는 그러면 7%나 모르시나요? 많이 올라. 7% 정도 물린 상태면 네. 정프로는 인더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 정도면 사실 저는 뭐 네, 먹었다고 생각해요. 네, 뭐 만족은 해요. 아니 근데 어제까지 업데이트 한 거 맞아? 어제 그제 많이 올랐다. 아 그래요? 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조회. 어? 어제 그제 꽤 올랐어. 네. 그죠? 한국 조선 해양. 현대미포 어때요? 현대미포 조선은 그러니까 저는 대형 선박을 만드는 업체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데 현대미포 조선은 그 조선이 안 좋았던 그 시기에 그 정도 사이즈의 배를 만드는 모든 글로벌 조선업체가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 원래도 그런, 세계 최고였는데 네, 그런 체제라서 망해버렸어요 다? 다 망했고 그 심지어 이제 국내에서는 고가 그리고 비나신 베트남 야드에서는
약간 중저가 정도를 다 소화를 하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 항상 프리미엄을 좀 받는 편인데 뭐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 수주도 여전히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프리미엄 폭이 더 커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5%입니다. 5%. 네. 5%? 네. 표정 좋다. 5%는 뭐 표정 좋아. 이제 현중은요. 아, 현대중공업은 뭐 당연히 대장주이기도 하고 이 유일하게 엔진을 내재화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부각될 만한 이슈가 좀 많은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악재가 있네요, 그죠? 딱 한 가지. 재료 가격. 한국조선의 양. 뭐죠? 아, 정프로. 유. 아. 아니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조선 별로 안 좋아해요? 외국인 투자자들 그래도 이제 회사가 해외에 이제 미팅을 나가면 예전 대비해서는 조금 사업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근데 조선을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피어로 살 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1등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한국 조선 업체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선주 투자라는 게 굉장히 생경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쵸. 내가 미국 투자자야, 펀드 매니저야. 아 없구나. 아니 뭐 심야들 하는 게 없어 미국에. 그럼 미국의 배는 뭔 줄 알아? 요트야 요트. 미국 사람한테 배 하면 요트고 한국 사람한테 배 하면 뭐예요? 컨테이너 유조선이지. 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엄청 커가지고 내가 볼 때 미국 펀드 매니저, 영국 펀드 매니저 손이 잘 안 나갈 것 같아. 외국인 지분율 굉장히 낮죠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바닥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기어들어가세요. 이렇게 아무 확인을 안 하시고. 아니. 정프로가 물렸다는 얘기부터 딱 선방을 날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아,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정프로한테 5% 물린 거는요. 아유 진짜 아, 공모예요. 진짜 좋은 편이에요. 네. 50%짜리도 넓 많아요. 지금 저 때문에 여기 못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기자재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뭐 네. 아까 다른 HSD 다른 엔진 그거 말고는 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필수 기자재로는 일단 엔진이 제일 네. 큰 편이고요. 작년부터도 계속 업황이 좋았지만 이제 LNG 선박에 들어가는 뭐 화물창용 보냉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좀 우리나라에 이제 약간 과점 체제로 딱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 화본과 동성화인텍이라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 업체들도 LNG가 워낙에 업황을 한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굴곡을 그리는 편이어가지고 그 LNG 관련된 수주가 나올 때는 막 매출이 막 올라갔다가 그 매출이 안 나오면 반토막도 나고 막 그런 정도의 변동성을 많이 겪었는데 요즘에 꾸준하게 계속 그 업체들의 그 수주가 잘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앞으로는 이제 상단으로 올라갔던 그 매출 수준이 쭉 이어질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들어가는 그 재료가 MDI라고 해가지고 유가와 많이 연동된 그런 재료인데 MDI. 네, 그게 워낙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되게 이익률이 대단히 좋았었거든요. 네. 이제 아 재작년에 그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훼손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 상단 수준의 이제 매출을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우리나라 조선업계 그 좀 뭐 전체적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하신 분들 너무 이제 좀 연세들이 높아지신 거 아니냐 평균 연령도 그렇고. 네. 그래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지는 않겠죠?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더 이상 R&D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설계 인력과 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적으로 설계 인력을 뭐 이렇게 많이 축소한다거나 막 이런 움직임은 없었고요. 작년부터 다시 이제 조선 업체들이 이제 약간 그 직업 학교 같은 식으로 이렇게 계속 신규 인력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육성을 해요. 시키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짜 조선공학과 나 꽤 많이 보였거든. 네. 요즘에 조선공학과 나왔다는 사람 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과는 그냥 있나요?
있죠. 있어요. 서울대에 있습니다. 네? 서울대. 서울대? 네. 서울대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 있죠. 네. 아, 울산에. 네. 아, 진짜 참 업황에.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예전에 한때는 조선업 출신 애널리스트들이 다 센터장을 할 때가 있었거든. 네. 그 하나금투 센터장에서 조용준 센터장 조선업 애널리스트. 아, 워낙 이제 그쪽이 선배님이죠, 선배. 저 애사수. 네. 같이 근무하셨죠? 네, 사수였대. 사수. 네. 그분 센터장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그분이. 예, 네. 이제 오겠죠 또 다시. 네? 그 시기가. 근데 그 저 후판 가격 뭐 이런 거는 약간 안정적입니까 지금? 상향 안정화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작년에 후판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과거 2010년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왔거든요. 네. 톤당 거의 1,000불을 찍고 지금 이제 900불대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이제 뭐 한 반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니까 다시 재계약을 할 때쯤 되면 그래도 좀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선업체들이 2021년보다 22년에 대단히 많은 호판을 쓰게 됩니다. 건조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시장에서 수요는 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만약에 철강에 대한 뭐 생산량이나 이런 거를 많이 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우위에 설게 되는 연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급격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높은 이 후판 가격에 적응을 하고 그거에 알맞은 수주 가격을 이제부터 그 후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제 조금 하락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이익률은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충당금 쌓은 것들도 꽤 있죠. 충당금을 작년 2분기에 이제 전격적으로 다 모든 조선업체들이 일시에 쌓았고 그게 이제 향후에 건조할 수주 잔고에 대해서도 다 저희가 참 그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을 조선업 투자를 볼 때 한 가지 좀 좋아진 거는 네. 전에는 재무제표를 못 믿었거든요. 네? 미청구 공사 대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수주를 뭐 100만 불에 했다. 뭐 1억 불에 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공사 대금 더 많이 들어가. 이게 플랜트 같은 거 하면은. 아. 근데 저쪽에서는 줄 생각이 없는데 여기는 달라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 회계 항목이 있어요. 그걸 미청구 공사 대금이라는데. 와, 그게 뭐 엄청나게 쌓이는 거지. 그래 가지고 빅베스 하고 그래 가지고 대우조선이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회계사들 막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회계사들이 그거 안 해주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만큼은 좀 클린화됐다. 대단히 보수적으로. 그 보수적으로. 법인에서. 그때 이제 후판 가격 올라서 충당금 그렇게 많이 쌓는 거 보고 제가 야 이거는 옛날 같지는 않네. 조단위로 쌓으니까 환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소폭 환입을 했었고요. 그 후판 가격 협상 전에 이미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업체였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다 협상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한 업체였느냐에 따라서 삼성이랑 대우는 쌓지 않았고 그 환입을 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삼성중공업 좀 여쭤봐달라는 질문을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왜 삼성중공업은 얘기를 안 하냐 니네들.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올해는 조선 섹터 전체적으로 주가는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삼중에 대해서 제일 보수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매수 의견으로 저희가 작년에 전환을 했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해양에 대해서 포지션을 항상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네, 해양 플랜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의 여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만약에 수주가 잘 안 되면 네. 이제 그만큼의 매출이 발생을 빈다.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비 커버 효과가 남들보다 빨리 나오기는 지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재무 구조를 좀 탄탄히 했고 올해 당연히 그 건조량이 늘어나는 건 다른 업체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삼성 그러면 뭐든지 다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삼성이 이게 기계 뭐 이런 거 있잖아. 큰 플랜트 이런 거. 잘 안 되나 봐. 희한하게 저게 약하더라고. 아니 해양 플랜트는 할 수 있는 나라 회사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드물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뭐 핵심 설계라든지 그런 뭐 프랑스에서 하고 막 그래서 영국에서 하고 막 그러거든. 아, 유럽에서 원래 이제 EPC까지 다 하다가 그
부분이 이제 설계 부분은 이제 유럽 업체들이 여전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이제 EPC가 좀 넘어왔는데 처음에 넘어올 때 이 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많이 약했어서 네. 그때 이제 막 5조 적자를 내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죠. 5조 진짜 힘들었죠 그때. 5조 적자. 플랜트 하면 할수록 플랜트당 막 1조씩 적자 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런 게 다 미천국 공사 대금 네, 그런 거거든. 5조.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건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뭐 안 될 가능성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안 되면 어떻게 어떤 파장이 있죠? 근데 이제 합병을 해서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료를 구매하거나 이럴 때 좀 공동 구매를 하고 있는 이러면 네.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였고 네. 워낙 그 큰 업체 빅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 결정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이 두 개 업체가 제일 저가 경쟁을 많이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대우. 아주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흐릿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산업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은 시장에서 어쨌든 배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물량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 경쟁보다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신스펙의 그 배를 우리 네. 조선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보게끔 이제 고객을 끌어올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고민을 하고 영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업황이 좀 좋을 때라서 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산업은행이 그러면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그 이게 점유율 때문에 문제가 돼서 네. 그 이유가 승인을 안 해주는 거라서 그렇죠. 아예 제3자에게 다시 재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까? 지금 CB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제 연구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본이 좀 많이 얕아져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유상증자 가능성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한국조선해양한테 매각을 할 때도 한국조선해양이 3자 지정 방식 유상증자를 해주는 거였었거든요. 그 네. 시나리오에서는. 근데 이제 아예 3자에게 팔게 될 경우도 그쪽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해서 아마 과점 주입분을 갖게 할 거니까 이제 주당 가치는 희석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그 중간 지주를 만든 것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나온 구조 아닌가요? 그게? 뭐 관련이 그 부분이 그렇게 관여를 했었죠. 한국조선해양이 유상증자를 해서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분을 대우조선해양한테 현대중공업 그룹 입장에서도 지배구조를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랬다면 그것도 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뭐 근데 이제 사업회사를 또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그룹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또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아, 예. 뭐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죠. 투자자들이 많이 네. 손해를 봤죠. 네.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하시라고 투자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썼던 그 보고서 내용 그 제목 좀 힘 좀 내주세요. 충분하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5%면은 네. 아이 거. 그래 지금 기침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알아요. 지금. 네. 또 네. 채팅창은 수에 닮았다고 난립니다. 안 볼랍니다. 안 볼. 나중에 보세요. 네. 네. 아, 어쨌든 자신 있게 해주세요. 손절하지 말자 이런 제목을 한번 썼던. 손절하지 말자. 혼절로 들려서 절대 혼절하지 말고. 손절하지 말자. 이제 사이클 산업이 이제 너무 장기 사이클 산업이니까 저희가 그냥 질리는 구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 작년에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들고 계시면 올해 정말로 영업 실적 턴어라운드 할 때 큰 수익 보시면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작년, 수 있을 거라고. 작년 그 가을인가요? 처음 여기 나오신 게 11월 달인가요? 저녁 방송에 나오셨죠. 더 일찍 오셨던 것 같은데. 그 9월쯤 이렇게 오잖아요. 오픈 스튜디오 하기 전에 한번. 아 그때가 처음인가요? 네. 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네 번째죠. 자 그러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엄경화 연구위원이 네 번 나오셨는데 오늘까지 네 번의 그 유튜브를 다 보십시오. 다 보시고
논리의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뭐 정프로 때문에 조금 자신감 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결연한 의지는 오늘이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아. 그리고 그냥 내 감은 좀 좋은 편이야. 아, 감으로 요즘 많이 하시네요. 네. 아, 진짜로. 네. 아니 저는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굉장히 그 결연한 의지가 저는 많이 보여졌습니다. 아, 네. 네. 한 번은 약간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약간 신경질적인 아, 저도 좀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 내 피부가 썩어가고 있다고요. 아,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좋아지셨어. 네네. 그건 이제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죠? 자, 여유가 좀 생기셨다는 뜻. 자, 우리 엄경아 의원과 함께 네. 그러면 손절하지 않는 조선 투자자 되겠습니다. 네. 손절치 말자. 네, 손절치 말자. 마음 부담되네 다시. 엄경아 의원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마지막이라니. 자, 오늘 방송에.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본전 되는 날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함께 내일 모실 수도 있어. 아, 바로 바로 오늘. 네, 함께해 주신 아, 우리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